이따가 저기도 가보자. 야, 멋있다. 잘 왔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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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여기가 앙코르와트야? 스코타이야? 아유타야야? 오. 설마 이게 개인 재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여기 굉장하구나. 우와, 엄청난데? 아니, 이렇게 독특한 카페가 엄청나네요. 좋다. 이분들은 누구실까요? 각기 다른 표정과 자세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멋지다. 주인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넓은 부지에 카페와 크메르 양식의 유적지를 만들어 놨을까요? 카페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저는 여기를 그냥 유적지 카페라고 합니다. 태국에는 정말 부자들이 많은 분양이에요. 이렇게 개인 재산으로 카페 레스토랑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꾸며놓을 일이었고요. 엄청나네요. 기가 막힙니다. 유적지 카페. 감사해요, 덕분에. 콧바람 쐬고. 람푼에 있는 카페에 왔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카페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는 테라코사 가든 앳 람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람푼은 굉장히 오래되고 그리고 소박한 그런 곳인데 치앙마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죠. 기차를 타고 가면 29분 만에 도착하기도 하지만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곳입니다. 지난해에는 커피를 시켜서 먹었고요. 이번에는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식사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네 가지 음식을 주문했고요. 뭐 팟타이라든지 볶음밥이라든지 커리라든지 이런 것을 주문했습니다. 분위기라든지 레스토랑에 그 압도되는 모습에 비해서 가격이 아주 착했습니다. 레스토랑 카페를 나와서 이제 탑 있는 데로 가보고 있습니다. 탑은 예전에 굉장한 신성한 곳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해자가 있고 이 해자를 건너면 저 제디가 있어요. 저 제디가 어떤 용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건너가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를 엮은 다리를 건너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메르 유적지 옆에 있는 카페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을 만들어서 해자가 있고 이걸 건너가면 저기 템플이 있습니다. 제디라고 하죠. 이 카페와 분위기가 비슷한 곳은 치앙마이 구시가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호텔이라든지 클레이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 더 페이스라고 하는 레스토랑 앤 바가 바로 그곳인데요. 이곳은 모두 한 사람의 인물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테라코타 카페에 보면 메뉴판에 이분의 사진이 올려져 있는데요. 이분은 서티퐁 마이완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50년 동안 집중한 예술 작품을 바로 람푼에 있는 테라코타에 펼쳐놓은 바로 그 인물이죠. 이분에 대한 정보는 올드타운에 있는 테라코타 아트 호텔 직원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분은 오랫동안 캄보디아에 거주하면서 크메르 양식의 예술을 연구한 사상가이고 창조가이고 그리고 아티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노력이 이렇게 재현이 되면서 이것이 예술 작품인지 아니면 유적인지 궁금했었는데 결론은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예술 작품을 살펴보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이것이 예술 작품인지 유적지인지 또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진짜 유적지라고 한다면 이것을 밟고 올라가면 안 되겠죠. 아이고, 새똥이 막 부처님 얼굴에 떨어졌네. 서티퐁 마이완이라고 하는 예술가가 평생을 집중한 예술에 대한 혼이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람푼에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내서 한번 찾아보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앙마이가 좋아서 치앙마이에서 한달 살기를 하고 있는 은혜 씨가 찾아낸 커피숍은 프렌치 하우스 앳 람푼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고풍스럽고 유럽스럽고 그리고 논두렁 한가운데 있는 카페였습니다. 어머, 이 문짝 너무 예쁘네. 영국풍으로 만들어진 파란색 문을 열고 설거머니 들어갔는데요. 이 카페는 외국인이 아마 처음 방문한 것인지 영어가 절대로 안 통하는 그런 곳인데요. 저희는 넉 잔의 음료를 주문을 하고 앉았는데 가격도 무척 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가 특이한 것은 불독 그림이 그려져 있는 매트라든지 그리고 강아지가 반겨주는 그런 모습도 흥미로웠는데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강아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는 환호하고 강아지를 안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또 다른 강아지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태어난 지 3일밖에 안된 눈도 뜨지 않은 강아지예요. 집에 꼬물꼬물. 네임 눈도 안 떴어. 잠자리가 막 날아다니고 눈밭입니다. 람푼 골동품 시장. Can you speak English? Yes. Oh, nice to see you. Nice to see you too. I'm from Korea. 꽃가리. I love Korea. 아, thank you. 골동품 시장이 쓰는구나. 골동품 시장. 람푼 골동품 시장. 람푼은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볼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이다리 건너편에 유명한 절이 있고요. 이다리를 건너면 롱간 국수집이 있죠. 람푼 다리 시장입니다. 다리 위에 시장이 펼쳐져 있는 우리나라 지하상가 같은 거죠. 이 다리를 건너면 소박한 국수집, 롱간 누들집이 나오는데요. 지난번에선 거기서 국수 한 그릇 했고요. 이번에는 각자 본인에게 어울리는 모자 하나씩을 제가 사서 선물을 했습니다. 사실 모자가 있었는데 그 모자를 저는 분실했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모자 하나씩 골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진 씨의 차를 타고 람푼이라고 영어로 쓰여 있는 곳으로 가서 사진을 찍는데요. 이렇게 분홍색 꽃이 어디든지 있어서 너무 아름다운 태국이죠. 람푼이라고 하는 영문 글자는 마치 치앙마이의 타페게이트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념 촬영하고 우리는 다시 치앙마이로 돌아가게 되죠. 람푼은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볼거리가 별로 없어서 짧게 들려 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앙마이로 돌아와서는 각자 숙소에서 쉬었고요. 그리고 저녁 나절에 모멘츠 노티스 재즈 클럽에서 다시 뭉쳤습니다. 치앙마이엔 노스게이트라고 하는 재즈바를 비롯해서 라이브 음악을 들을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곳을 추천하는 이유는 여기가 집중해서 음악 감상하기 좋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신이 내린 목소리의 주인공 플로이가 여기서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녀가 출연하는 자세한 일정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날은 워터멜론이라고 하는 여성 싱어가 노래를 부르는 날이었습니다. 플로이의 노래를 쿠키 영상으로 소개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